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진행자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식장 작비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코로나19로 미룬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봄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일 대구 경북 지역 호텔 예식장 등에 따르면 올 가을까지 대부분 결혼식 예약이 찼습니다. 최근에는 주말마다 1시간 단위로 하루 종일 결혼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수년간 예식장 폐업이 이어진 것도 예식장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예식장 수는 대구 32곳, 경북 53곳으로 2018년 대비 각각 5곳, 14곳이 감소했습니다. 이참에 지역 명소를 활용하는 이른바 공공웨딩홀 소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시가 20일 2024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를 세계 최고 권위의 보스턴 마라톤보다 더 격상된 대회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승 상금을 16만 달러로 올립니다. 또 국내 선수 상금도 2천만 원으로 4배 높입니다. 총 상금 규모는 88만 5,538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72만 4천 달러, 뉴욕 마라톤 57만 2천 달러를 능가하는 액수입니다. 마라톤 코스도 현재 중구, 수성구 일원에 한정된 엘리트 루프 코스와 서구, 북구, 동구 등으로 구산된 마스터즈 코스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출발지도 기존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대구 스타디움으로 바꿉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12만 대가 법정 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송원석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대구 49,158대, 경북 79,94대입니다. 미수검 차량 중에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대구 31,914대, 경북 39,540대나 됐습니다. 송 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미술관장에 내정됐다 취소된 안규식 씨가 임용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영남일보에 보내온 입장문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측을 상대로 대구 미술관장직 임용 취소 결정을 번복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구 미술관장직 재공고 절차 중지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9일 결격 사유 조회 과정에서 미술관장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돼 내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가 오는 23일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2월 운행이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대한항공은 140석 규모의 대구 인천 간 내항기를 주 7회 운항합니다. 대구발 항공편은 오전 7시 10분, 인천발 항공편은 오후 7시 35분에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거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환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해외 노선을 이용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교 편향 논란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구 지역 음악인과 클래식 애호가들이 공연 금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된 가칭 상식을 찾는 예술인들은 20일 낮 12시 대구 중구 CGB 대구 한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극단적 종교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228 기념중앙공원 공평 내거리를 거쳐 거리 행진을 한 뒤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악기 연주자, 성악가 등 지역 음악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에 대기질도 탁해지겠고요. 주말까지 계속 황사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1일 금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